우리 365 한의원 1분 상담소. 이거 실패하면 벌칙이 있나요? 벌칙. 그러면 잘하면 상, 뭐 상이 있나요? 그건 없어요. 없어요? 그럼 내가 불리하네. 자, 이 궁금한 내용을 1분 안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1분 상담소입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세균에 감염되는 전립선염은 10%에 불과하고 나머지 90%는 세균이 발견되지 않는 전립선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더라도 잘 낫지 않거나 또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그 기능이 저하되고 통증이 발생합니다. 그럼 왜 이런 순환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할까요? 몸에 독소나 노폐물이 쌓이거나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한의학만의 독특한 개념인데요. 상열하한이라는 증상, 즉 위로 열이 많이 몰리고 아래는 차가워지는 몸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. 따라서 전립선염을 빠르고 또 올바르게 치료하는 방법은 이런 골반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, 저항력을 길러서 혈관, 신경, 뭐 근육, 인대,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면 가능합니다.